애니메이터 유. 안녕하세요. 그림 못 그리는 남자 프리에일랜드 애니메이터 유입니다. 오프닝이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고 천천히 완성해 나갈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신캐가 나오면 그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엠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엠즈는 좀비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역해잖아요? 난 예쁘게 그릴 거야. 자세는 여성스러운 자세로 잡을게요. 한 손에는 무기인 스프레이도 들고 있고 모션을 잡고 1차 콜업에 들어갑니다. 눈동자가 굉장히 만화스럽게 일자 눈동자인데 저는 홍채를 일자에 가깝게 그리도록 할게요. 옆에 캐릭터를 보니 이빨을 꼭 다물고 있는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으로 잡겠습니다. 붕대 밖으로 남아있는 머리도 묘사해주고 얼굴을 조금씩 깎아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신발도 끈을 매주는 슈즈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얼굴 크기가 좀 작게 잡힌 느낌도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차 퀄리티업이 끝나고 이제 선정리에 들어가도록 하죠. 피부 밑색은 모티스랑 비슷하게 가도 될 것 같아서 모티스 피부색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밑색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잇몸색도 조금 넣어서 생동감을 조금 밑색 칠하다 보니 피부색이 좀 더 보랏빛이 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밑색 작업이 끝나고 피부 그림자 색 넣어주고 아니나 다를까 팔이 조금 길어 보입니다. 팔 길이를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선 정리 다시 하고 색 넣고 전체 그림자 넣어줍니다. 각 색에 맞는 하이라이트 색을 넣어줍니다. 그림자 심도를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외곽선도 좀 주고 신캐를 그릴 때는 전에도 말했듯이 배경을 그리지 않습니다. 회색으로 바탕을 두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신발에 하이라이트를 안 넣었네요. 신발에 하이라이트를 넣고 신발끈 색도 좀 넣을게요. 네, 다시 효과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G의 무기인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가스도 추가해주고요. 가스에 그림자 넣고 그리고 이거 마시면 죽어 같은 느낌으로 해골마크 같은 소스도 조금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신캐 엠즈 리뉴얼 완성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이번에 영상을 좀 늦게 올릴 것 같다고 했는데 MG가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급하게 MG를 먼저 올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MG 영상을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월요일에 영상을 올리는데 다음 영상은 MG를 오늘 올렸고 다음 영상 작업하는 게 조금 더 늦어져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못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 눌러주시고요.